집에 방정식을 한번 만들죠. 어떤 잔잔한 해안가에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을 때, 이 파도에 의해서 파도는 어떻게 거동을 하고, 파도 밑에 있는 바닷물은 어떻게 거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어떤 해안 구조물, 이를테면 방파제나 보안 시설 같은 거를 설계 및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서 이걸 하나의 개, 영어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여기 개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의 차는 나머지 있는 물의 양과 같다. 개 내에 있는 물의 양과 같다. 그게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이 보존된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연속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라플라스 방정식이 됩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서 엘리프틱 타입이다.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이다.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은 이건 공업수학책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편미분 방정식은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은 모든 경계에서 경계 조건이 있어야만 풀 수가 있는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푸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경계에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지 된다. 우리말로는 경계 조건, 영어로는 바운드리 컨디션. 바운드리 컨디션 중에 시간이 제로일 때의 경계 조건, 그거를 우리 특히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라플라스 방정식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유도됐어요? 연속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디서 껌뻑거리는 게 어디서 그러느냐? 눈 나빠지겠다. 올라가서 빼버려. 이거니? 와서 이렇게 돌려서 빼버려.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연속 방정식입니다. 연속 방정식. 이거 이따 과사무실에 얘기해서 이등 갈아달라 그랬다.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 저 수건으로나 뭘 싸세요? 손수건. 또 감전돼서 죽으면 또. 졌어? 호해 그냥. 연속 방정식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운동량 방정식이 벡터 폼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보면은 여기서 unknowns를 보면은 unknowns가 U, V, W 그 다음에 여기에 압력 P 이네 개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식이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식이 세 개가 나올 거다. 이게 제가 안 해도 되죠? 이거 스케일러 폼으로 푸는 거. partial U 벡터 partial U를 스케일러로 풀면은 partial U, partial T, partial V일 때는 partial V, partial T, partial W, partial T, W입니다. 오메가가. 이렇게 X, Y, Z 방향에 따라서 X, Y, Z 방향에 따라서 세 개의 스케일러 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퀘이션이 네 개고 미지수가 네 개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풀수 있는 겁니다. 제 세수를 안 하고 왔나? 맨 눈곱을 띄고 있어. 여기 와서 창피하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풀수 있는데
그건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못 풀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도 하고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라는 가정을 도입하면은 벨로시티 포텐셜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렇게 정의되는 벨로시티 포텐셜 피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벡터 폼으로 쓰면은 벡터 폼으로 쓰면 이렇게 쓰고 여기 u 벡터 대신에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라플라스 방정식이 돼서 얘를 지금 지배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 방정식은 지배 방정식이 됐는데 미지수가 세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하나, 피. 그러면 운동량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 운동량 방정식은 하나의 경계 조건이 됩니다. 하나의 경계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고 그 식도 해석할 수 있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유도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속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려면 로 바닷물의 밀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변화하지를 않아야지 됩니다. 그걸 무슨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가정을 하면 물의 밀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아? 크게 더 크게 비압축성 흐름, 즉 incompressible flow로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아 얘가 뭐가 걸림돌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XYZ 방향에 하면 누는 점성계수잖아요. 점성계수 요거를 풀어보면 여기에 요런 게 있는 겁니다. 3차원 문제에서는 파셜 자승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방향일 땐 여기가 U가 오고 Y방향일 땐 V, Z방향일 땐 W 이렇게 오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요 자체가 무슨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니 편미분 방정식에서 얘가 만약에 제로다 그럼 무슨 형태라 그래? 이걸 내가 아까 그때 설명했잖아. 타원형, 엘리프틱 타입, 라플라스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X방향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는데 이걸 벡터 어떤 자식이 여기다가 물을 묻혀놓냐 자꾸. 아유 참 저지. 파셜 X 얘네 두 개 먼저 벡터를 요걸 먼저 해석해야지 돼요. 파셜 V 파셜 Y W 파셜 G 이렇게 놓고 X방향일 땐 U, Y방향일 땐 V, Z방향일 땐 W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U가 오면 되는 거야. 예? equal X방향일 땐 파셜 X 로분의 P G, Z 더하기 얘가 오면 되는 거다. 이 위에 라플라스 펌이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편미분 방정식인데요. 이게 편미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 못한다. 나도 못하는데 니들이 어떻게 해. 그치?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어? 지시야? 못해. 왜냐하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요게 예를 들어서 하이퍼볼릭 타입이냐 엘리프틱 타입이냐 패러볼릭 타입이냐 뭐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이제 저는 알죠. 여러분들 그 공업수학 책에서 보면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거기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기서 얘기하는 웨이브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면 좌측으로 진행하는 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 성분. 얘는 다시 말해서 하이퍼볼릭 타입입니다. 얘만. 요 두 개 텀만을 볼 때는
편미분방정식 중에서 하이퍼볼릭 타입. 근데 얘는 편미분방정식에서 무슨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크게 영어로 해, 영어로. 엘리틱입니다, 엘리틱. 근데 방정식은 하나인데 일부는 하이퍼볼릭 타입이고 일부는 엘리틱 타입이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연현상에서 이런 문제를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편미분 방정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처럼 이렇게 엘리틱 타입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혼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개가 혼재. 아, 그거 안 하면 되지. 예,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태풍이 온다. 그럴 때 태풍에 의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 건가? 이런 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풀어야지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걔네들은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되게 해피한 거죠. 얘가 없으면은. 얘를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을,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 요 전체 운동량 방정식을 영어로 쓰면은 네이비어, N-A-V-I-E-R, 네이비어 스토크스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얘를 없애겠다. 이게 무슨 근거로 없, 얘를 없앨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어? 진실아, 진실을 한번 얘기해봐. 뭔지도 몰라. 지금 뭐 오늘 매니큐어 까만색 칠할까 빨간색 칠할까 그게 더 관심사다니. 지씨야, 과대표로서. 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니까? 비점성 유체. Inviscid fluid. 우리 가정이죠. 마지막 가정. 이로테이셔널 플로우 했고, 그거에서 밸러스트 포텐셜을 도입할 수가 있고, incompressible flow, 비압축성 흐름 해가지고, 이렇게 연속방정식이 주로, 로우가 변, 상수화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인비시드 플루이드, 비점성 유체를 하면은, 근데 실제로 점성이 있는 유체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비점성으로 가정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바닷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 그럼 바닷물에 점성이 있느냐? 있긴 있대. 엄청 작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에 수심이 굉장히 얕아지면 바닥 마찰이 또 중요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져요. 수심이 작아. 그럴 땐 바닥 마찰이 일종의 점성으로 작용을 해서 그럴 때는 또 고려를 해줘야지 돼요. 지금은 보편적인 거로 일반적인 걸로 해서 얘는 우리가 무시하는데 근거를 무슨 근거를 인비시드 플루이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시한다. 그래서 요 네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에서 점성항을 따버린 나머지 식 여기까지를 오일러 이퀘이션, 여러분들 아마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EULER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이퀘이션. 오케이?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가정을 다 써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토목공학과에서 유체역학, 물과 관련된 거를 할 때는 그 세 가지 가정이 항상 쓰임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런 가정을 써먹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그런 문제 나올 때 다시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바꾼다. 얘를 바꾸는데 얘는 지금 네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에서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됐습니다. 점성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듭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들어봤어? 뭐 할 때 들어봤어? 그냥 뭐 베르누이.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멋있게 생긴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의 경계 조건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파도가 들어와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보면 이 파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파도 밑에 있던 바닷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 그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방파제를 설계를 하지. 방파제를.
그래서 그걸 이제부터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조건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네모다란 걸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옆에 있는 경제 조건은 lateral boundary condition, lateral 옆의 사이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에서는 pre-surface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해서 자유수면 경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수면 경계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inematic pre-surface boundary condition이고 또 하나는 dynamic pre-surface boundary condition, 운동하고 동 경계 조건. 일찍 와! 이렇게 두 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바닥에는 바닥 경계 조건, 바텀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바닥은 우리가 일종의 고체면, 여기서 고체면이라고 그러면 뭐 플루이드냐 솔리드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고체면이라고 그러면 고체의 일반적인 성질을 갖는 면. 무슨 말이냐면 고체면은 바닷물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의 바닥에 들어가면 진흙이 있는데 그걸 왜 바닷물이 못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진흙 형태로, 머드 형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그거를 못 뚫고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계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수면에는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체역학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물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수면이다. 여기가 바다의 바닥이고 해저면이고 그러면 어떤 물의 입자가 하나 여기 있다 그러면 수면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이게 일종의 스트림라인입니다. 스트림라인, 유선. 스트림라인에 있는 유체 입자는 스트림라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유체 입자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얘가 항상 이 선상에 존재하려고 그러면 이 유속 벡터의 이 움직이는 유체 입자의 유속 벡터의 토탈 데리베이션, 즉 전 미분이 제로면 된다. 수학적으로. 그럼 항상 그 선상에 있게 됩니다. 그거를 수식화한 게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미분이 제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 미분을 쭉 풀어서 한 거게 이제 첫 번째고 제가 일일이 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나믹 프리 서피스 바운더리 컨디션. 다이나믹 프리 서피스 바운더리 컨디션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자유수면에다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 건데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서 한 것처럼 phi를 푸는데 velocity potential phi를 푸는데 phi를 풀면 뭐를 구할 수 있냐 그러면 x방향, y방향, z방향 유속 성분을 구해서 전체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속만 구하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연속 방정식하고 운동량 방정식 세 개 해가지고 네 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개의 방정식이 있음으로 해서 네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지수가 U, V, W하고 뭐를 또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지수가 뭐야? 또 다른 미지수 하나가? P, 압력. 압력이 미지수다. 그래서 velocity potential P를 구하면은 U, V, W는 구하는데 압력은 못 구합니다. 그 압력은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부터 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처음에 유체역학 기본 설명할 때 수리학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했는데 이 운동량 방정식을 네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인비시드 플루이드라고 가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러 방정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 오일러 방정식을 적절한 수학적인 가정을 가지고 하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배웠던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온다. 베르누이 방정식. 이게 내가 지금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디서부터 유도했다 그랬어요? 뭐서부터 유도했다 그래서 처음에 크게 이거 봐 좀. 오일러 방정식은 또 뭐서부터 유도된 거야? 오일러 방정식은 어디서 유도했어? 저일러 방정식? 어디서 유도됐어? 반속 방정식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야, 내가 여기다 썼잖아, 여기다. 네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에서 비스코스 항을 없애면, 비스코스 항을 왜 없애요? 뭔 가정으로 없애? 인비시드 플루이드다, 이게. 바닷물이 점성이 있냐? 이 물 점성이 뭐 이렇게 쎄? 점성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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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의욕이 꺾여, 의욕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을 유도했는데 그 오일러 방정식이나 네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통칭해서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운동량.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을 토목공학과에서 건설환경공학과에서 물을 다룰 때는 뭐가 보존돼야지 돼? 첫 번째 뭐가 보존돼야지 돼? 항상 질량 뭐가 보존돼야지 돼? 그래, 운동량. 그 다음에는 에너지. 이 세 개가 항상 보존돼야지 됩니다. 알았어? 웃지 마. 매니큐어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가 보존되는 거를 수식으로 나타난 게 질량을 나타내는 게 연속방정식. 그러니까 연속방정식의 물리적 의미를 물어보면 conservation of mass, 질량 보존이다. 운동량 방정식은 운동량 보존, 에너지 방정식은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헷갈릴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해양공학 듣고 앉았지. 학점도 시원찮은 데다가 그냥 오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량 방정식을 그 앞에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수업 녹화되고 있잖아, 녹화. 그래서 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얘가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거예요.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 내가? 이 식 이름이 베르누이 방정식. 크게 베르누이 방정식. 그 베르누이 집구석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우성인 집구석이다. 그 삼촌, 아버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얘네를 부를 때 버눌리, 베르누이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독일 쪽 발음. 스위스 사람들이, 국적은 아마 스위스일 거야.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프랑스어도 쓰고 독일말도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버뉴라고 해요. 버뉴.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베르누이 방정식.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내가 지금부터 모서부터 다시 언급. 뭐서부터 유도했다 그랬어? 오일러 방정식은 통칭해서 뭐라 그랬어? 더 큰 말로는 운동량 방정식. 운동량. 그러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은 운동량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된 운동량과 관련된 예항입니다. 제가 자꾸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어떤 멍청한 유체역학 책이나 수리학 책에 보면은 에너지 이퀘이션을 얘기하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얘기를 해요. 야,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똑같은 양이냐? 다른 겁니다. 에너지는 에너지고 운동량은 운동량이야. 진실이하고 세연이하고 똑같아? 다르다. 이게 단지 매니큐어만 칠하고 머리가 기를 뿐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진실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해석을 하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구하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베르누이 방정식하고 에너지 이퀘이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굉장히 바보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나눠드린 유책과 관련된 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유수면이라는 말은 자유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가 그랬어? 저는 뭐 루이비통 이런 거나 좋아하지 뭐. 자유수면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수면은 공기하고 접하는 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에 압력이 얼마겠냐? 여기 요 수면 왜 시원하? 야, 대기압이 0이냐? 대기압이 얼마야? 어? 아이, 형 왜 그래? 우리 아는 처지에 당연히 1기압이지. 대기압을 줄여서 기압이라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1기압인데 1기압은 얼만데? 대기압이요. 우리 3학년이 얘기해봐. 어? 1013밀리바. 어? 1013밀리바. 1바는 10의 5승 뉴턴. 어? 아니, 그러니까 1바라는 거는 1대기압이라는 거는 수은을 76cm 밀어 올릴 수 있는 힘. 어? 수은의 비중은 얼마야? 13.6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가 얘기한 것처럼 물을 1013cm지? 센치 끌어올릴 수 있는 10m 얼마 이렇게 밀어올릴 수 있는 힘. 그걸 1대기압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0. 0은 어떨 때는 대기압을 우리가 0으로 얘기해요? 대기압력. 야, 게이지 프레셔. 어떤 기계를 갖다 압력을 재는 기계를 갖다가 여기다 압력을 재면 당연히 0이 나와요. 왜? 대기압은 전 세계가 그냥 똑같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똑같이 진공 속이 아닌 달나라 아니면 그냥 똑같이 작용한다고 보니까 우리 몸도 항상 대기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균형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기압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한다. 대기압하고 대기압을 합친 걸 뭐라고? Absolute pressure. 절대압력이요. 절대압력. 그래서 여기 P에다가 아래 첨자 A를 붙인 거는 대기압이다. 근데 우리는 대기압을, gauge pressure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PA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그걸 생략한 겁니다. 근데! 물 속에서의 압력을 구해라. 아까 여기다 이제 방파제를 이렇게 세우면 이 방파제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할 수가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압력을 구할 때는 이거를 갖다 집어넣고 그때는 PA가 아니고 그냥 P야, P. 이 지점의 압력. 이 지점에는 대기압처럼 개기압이라도 0은 아니죠. 물에 의한 압력이 여기 작용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압력을 여기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걸 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바닥에서의 경계인데 물이 이렇게 침투할 수 없다 물이.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 연직 성분의 유속 성분 요 유속을 제로라 그래. 만약에 그걸 W라 그러면 W 제로 어디서 Z 이퀄 여기 마이너스 수심이 여기가 H라 그러면 여기가 0으로 놓으면은 마이너스 H가 되겠죠. 여기서는 W가 0이다. W가 0인 거를 밸런스 포텐셜을 이용해서 하면 파셜 P, 파셜 G입니다. 이게 W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아까 여기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논, 그게 바닥 경계 조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너무 오래 하면은 이거 하느라고 한 달 이상 질질 끌어서 좀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 lateral boundary condition은 안 했어요. 양쪽 끝에서의 양쪽 영 옆에서 경계 조건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파도는 사인 또는 코사인의 형태로 표시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시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함수를 통칭해서 뭐라 그래? 삼각함수. 또 삼각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 주기함수다. 그러면 주기함수라는 얘기는 어떤 한 주기에 대해서 뭔가 물리적인 특성을 아니면 수학적인 특성을 파악해놓으면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함수의 특징이 반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반복되는 주기함수적인 특징을 우리가 여기 lateral boundary condition, 그러니까 양 옆에 경계조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은 안 했고 나중에 이제 나온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라고 그러면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풀어요. 왜? 어려워서. 어려워서 못 풉니다. 그래서 경계조건을 보면 왜 어렵냐? 왜 어렵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그 식에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야 이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gradient phi의 절대값 이게 뭐냐? 예 지금 다이나믹 프리 서피스 바운드리 컨디션의 한 항입니다. 저기 보면 partial phi partial t 플러스 2분의 1 그레디언트 phi의 절대값의 자승 로우분의 p gz 이퀄리어 이게 다이나믹 프리서피스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DFSBC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phi를 이거를 보세요. 이거 예. 얘는 수학적으로 뭐를 의미하나 잘 보세요. 얘가 수학적으로 하는 게 뭐야? partial partial x i partial partial y g partial partial g 이거 그때 델의 성질 얘기할 때 얘는 스케일러 퀀티티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 델 다음에 any 스케일러 퀀티티가 온 걸 뭐라 그랬어? 어? 디버전스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디버전스는 이 가운데 더트 프로덕트가 있고 얘가 벡터일 때 얘 그냥 스케일러 퀀텀 그레디언트다. 그레디언트. 얘는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그래서 얘 하면 파셜 피 파셜 x i 파셜 피 파셜 y g 파셜 피 파셜 g의 k 이렇게 되는 거. 벡터가 나오는 벡터가. 그럼 얘는 뭐냐? partial p, partial x를 내가 뭐라 그랬어? 아, 여기 옆에 했잖아. 이후에. 얘가 뭐야?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아휴, 힘들어. 얘가 뭐야? 야, 부창부수. 야, 마시야. 마누라의 맛이잖아. 맛이야. 이거가 뭐야? 따르기 위해서는. 얘가 유죠, 유. 여기서 써놨잖아. 여기다가. 아유, 우라질. 아유. 애들이 이렇게 전부 누굴 닮아서 돌덩어리 같은 애들만 건설 환경공학과 와가지고. 이거는 V고, 어? 얘는 V고. 얘는 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야, 얘 알지? 절대값. 얘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씌우면. 야, 과대표야. 지치야. 얘 절대값 씌워봐. 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루트. 이렇게 되죠? 각 성분에 스퀘어를 해가, 자승을 해가지고 스퀘어 루트 씌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승이 있잖아요, 자승이. 그러니까 뭐
여기다 자승 붙이면은 여기 자승 붙고 여기도 자승 붙으면 얘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얘. 그러면 얘를 보면 u 곱하기 u라는 말이잖아요. 미지수와 미지수의 곱이잖아. 이런 거를 비선형항이라고 그러는데 non-linear term 비선형. 비선형. 근데 우리는 지금 small amplitude wave theory는 그때 파도의 종류 얘기할 때 선형 이론, linear theory에 기초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선형이에요. 그 비선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 단지 비선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냐? 그럼 웃기는 얘기가 넌센스가 되는 거죠. 어렵다고 빼버리면 안 되지. 근거를 가지고 빼는 겁니다. 근거. 그래서 근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우린 하여간 비선형항은 뺀다. 선형 이론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항은 크기가 1일 때 얘는 크기가 예를 들어서 0.1, 0.01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면 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게 finite amplitude wave theory 유한 진폭파 비선형파. 그 유한 진폭파를 하려 그러면 선형 이론을 먼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제가 그냥 velocity potential 딱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명색이 한양대학교인데 내가 그냥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섭섭해 할까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딴 나머지 선형항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비선형항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따느냐 없애느냐 그걸 하려 그러면은 무차원화 비가 아니지 무차원화 non dimensionalized를 합니다. 어떤 뭐든지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을 무차원화한다. 야 레이놀즈 넘버의 차원이 뭐냐? 레이놀즈 넘버라는 거는 무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0이다. 없습니다. 차원이. 그러면 아까 이제 운동량 방정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X방향 운동량 방정식을. 그러니까 네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쓴 겁니다. 원래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네비어 스토크스 이퀘이션을 스케일러 폼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이쪽 게 가속도잖아요. 가속도. 가속도잖아. 시간을 아니 유속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함. 물론 얘도 가속도죠, 당연히. 그래야지 식이 성립하는. 얘 성분은, 얘 디멘전은 뭐가 되겠어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다 가속도. 메타파세크의 자승. 가속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단위 면적,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가속도에다 뭘 곱하면 힘이 돼요? 질량. M을 곱하면 F equal ma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누면 이거 벡터 표시야.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걸 표현한 겁니다. 요쪽 왼쪽 항은 전부 무슨 항? 힘 중에서 무슨 힘? 관성력이에요. 관성력. 이노셔 포스 관성력입니다. 얘는 뭐겠어요? 무슨 힘이야? 얘. 얘는 아 얘 뭐니 얘 피가 뭐니 피가 아이, 수준도 저질들 피가 뭐야 어 아니 웅얼웅얼 얘기하지 말고 십장이 저기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아 십장이 일로 와 그러니까 관성력이 외력인 압력과 중력과 점성력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형태가 바로 운동량 방정식이다. 힘의 균형.
그래서 아까 제가 점성 계수를 따버린다, 점성력을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아, 점성력을 왜 없애? 점성력을 왜 없애? 점성력 왜 없애? 왜 없애? 비점성 유체. 그거를 그냥 비점성 유체이기 때문에 없앴다. 그렇게 하면 바보다, 바보. 문과 쪽에서 얘기하는 말장난 하는 거고요. 공대의 응용수학에서는 수학적인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 수학적인 근거가 뭐냐? 관성력으로 양변을 나눠보자. 관성력으로 양변을 나눠보자. 나눠보지 말고 이걸로 이걸 나눠보자.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라는 거는 뭐야? 관성력하고 뭐의 비? 점성력의 비다. 점성력의 비. 거기가, 그러니까 얘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대략 1000이 나왔다. 이 말은 관성력의 크기가 점성력의 대략 1000배 정도 돼. Exactly 1000배가 아니고 대충 오더가 그렇게 나온대. 그러면 관성력이 1이면 점성력은 얼마겠어요? 10에 마이너스 3승.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크면 클수록 점성력의 역할은 작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생각해보세요. 지하수는 점성력이 엄청 커요. 왜? 물이 흙 입자 사이를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흙 입자에 의한 점성이 크다. 그래서 다스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레이놀즈 넘버가 무척 어떻다? 작다. 졸고 있습니다. 크대요. 얘네 나라, 지시 나라 수학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얘하고의 크기를 나타난 게 뭐? 프루드 넘버, 프루드 넘버. 중력, 중력. 이거 대신에 중력이 들어가. 이거하고 이거의 압력 관련한 게 이제 압력 계수. 물론 딱 exactly 저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배방정식하고 경계조건을 저런 식으로, 그럼 레이놀즈 넘버는 무차원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얘를 무차원화하는 과정. 그러면 얘를 무차원화를 해보자. 이게 이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논문에서 공과대학, 저처럼 해안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수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차원을 없애서 상대적인 크기를 막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차원화를 해보면은 지배방정식하고 키네매틱, 다이나믹, 솔리드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얘를 무차원화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뭐가 곱해졌습니까? 대시 프라임을 붙인 거는 이 양은 차원이 없는 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차원을 거꾸로 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대학원 정도에 와서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가뜩이나 시원찮은 내 용량 가지고 터져나갈까 봐. 그치? 어려운 거야. 해안공학이. 그러니까 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건데 공부들도 못하면서 여기를 들어왔어. 여기 다 KA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KA. 그럼 KA가 뭐냐? KA가. 지난번에 잠깐 파도에 디피니션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K는 우리가 웨이브 넘버, 영어로는 웨이브 넘버. 이건 번역하면 뭐야 이게? 웨이브 번역해봐. 파도. 이거는 수. 그래서 이거 빼버리고 파수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파수. 정의하기는 L을, 아니 2파이를 L로 나눈 겁니다. L로. 야, 그럼 얘의 차원은 뭐가 되겠냐? 어?
얘 차원은 뭐가 되겠어? 차원, 디멘전이. L의 마이너스 1승. 어? L의 마이너스. 얘가 L이자, 저 길이잖아. 길이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무차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파수라 그래요. 파수. 요거를 파수. 여기서 보면은 KA잖아요. KA. 여기 곱해진 것들이 KA가 쭉 나와 있잖아. 몇 개가. 그럼 KA는 뭐냐? KA는 L분의 2파이를 집어넣으면 이거다. 2파이는 뭐 상수잖아요. 2 곱하기 3.141592. 그럼 얘가 뭐냐? 얘를 잘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파장이에요. 한 파장. 우린 사인, 코사인 곡선 삼각함수식으로 나타냈어요. 이게 L입니다. A는 요거를 A라고 그러죠? 요거는 마이너스 A다. 그래서 두 A 더하기 마이너스 A의 절대값, 그러니까 2A가 파고, 파도의 높이, 그 반을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그러면 이거는 진폭을 이 길이로 나눠준 겁니다. 두 개의 수평 길이하고 연직 길이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미소진폭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미소진폭파, Small Amplitude Wave Theory. 우리가 배우는 게 Small Amplitude Wave Theory, 영어로 Small Amplitude Wave Theory인데, 그러면 미소진폭이다. Small Amplitude. Amplitude가 작어. 뭐보다 작어? L보다 작다. 얼마만큼 작어? 무지무지하게 작다. 무지무지하게 작다. 요게 미소진폭파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러면 얘가 무척 작다 이렇게 하면 얘를 다시 말해서 KA를 뭐로 간주할 수 있다? 0. 0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무차원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 얘는 무척 작다. 무척 작다. 그래서 0으로 간주하겠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차원을 도입하면은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 프리 서피스 바운더리 컨디션에 보면 아까 2분의 1 그레디언트 피의 절대값의 자승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졌죠. 걔는 아까 KA항에 무차원을 해보니까 KA가 곱해져서 걔는 무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없앤 겁니다. 그런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푼다. 여러분들 라플라스 방정식은 무슨 타입? 엘리프틱 타입입니다. 엘리프틱 타입 편미분 방정식인데 제일 쉬운 방법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거는 뭐? 변수분리법으로. 변수분리법으로. 그 예전에는 제가 변수분리법을 다 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 요 그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쭉 했습니다.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7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번 학기 동안에 외우세요. 이거 시험 볼 때 잘 모르겠으면 손바닥에라도 써와. 그럼 내가 대패를 가져와서 이렇게 밀어줄 테니까. 이거는 이번 학기 동안은 외워. 알았지? 응? 이번 학기만은 외우세요. 이걸 뭐 이렇게 푸는 거는 수학적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쭉 경제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풀다가 안 된다. 그러면 제 오피스로 508호인가? 508호로 가지고 오세요. 언제든지. 아침 일찍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이. 오면 내가 껌 하나 시킨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얘를 이제 쓰면은, 오메가, 아, 그래, 저, 피라고 읽습니다. 피. 오메가 분의, 이거 오메가입니다. GA.
이것이 KG 플러스 H. 하이퍼볼릭 함수가 나와, 하이퍼볼릭 함수. 쿠시 KH 사인 K, 원래 K의 X 성분, KX, K의 Y 컴포넌트 Y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아마 Y를 빼버렸을 거예요. Y를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X가 되면 Y도 됩니다. 서로 다른 인디펜던트한 수평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편의상 지금부터는 Y는 없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Phi는 원래 X, Y, G, T 이거의 함수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X하고 G하고 T만의 함수로 우리가 보겠다. Y는 그냥 X에 대응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얘를 구한 거예요. 얘를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었어요. 편미분 방정식, 엘리프틱 타입 편미분 방정식을 뭐를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뭐로다?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그럼 얘를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U를 구할 수가 있죠. U는 partial P, partial X를 하면 된다. 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X가 여기 있죠?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 그건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코사인이 되죠. 그 다음에 W를 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는 안 구합니다. Y는 뭐 하면 하는 거니까 partial P, partial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죠. 여기 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미분할 수 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하이퍼볼릭 사인. 얘 잘 모르겠으면 코시 세타는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해서 e2dg 플러스 e2d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뭐 또 달나라 수학을 보느라 뭐 멋있는 수학 또 나왔다. 멋있는 수학, 코넬 수학이 나왔다. 얘 잘 모르겠으면 이걸로 이렇게 변환해서라도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유속은 U 자승 W 자승 벡터의 합성으로, 여기 W가 있고 여기 U가 있어서 실제 유속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 세타는 아크탄젠트 U분의 W 이렇게 해서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방향을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유속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속은 구해서, 근데 뭐를 또 구해야지 돼? 원래 미지수가 유속하고 뭐였었습니까? 뭐? 그 왜 귀걸이를 유속하고 뭐? 압력! 압력을 구해야지 됩니다. 압력. 바닷물에 의해서 방파제에 작용하는 힘, 압력을 구해야지. 압력은 어디서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어? 어디서부터 구하면 돼? 은성아! 코딱지 후비지 말고, 아유, 옆에 마씨가 있는데 그 코딱지 후비는 기분, 그게 오죽하겠냐? 아유, 지저분하다. 차버려. 귀걸이가 더 멋있게 생겼는데, 남자들이 귀걸이 하면 멋있잖아. 어? 쟤들이 그래서, 가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귀걸이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쪽만 하면은, 그게 게이 표시 아닌가? 그 압력은 유속을 구하면 압력은 어떻게 구해요? 아이씨. 뭐 또 저 위에 올라가 있대. 아까 그 프리서피스 바운드리 컨디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키네메틱하고 다이나믹 프리서피스 바운드리 컨디션인데, 다이나믹 프리서피스 바운드리 컨디션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베르누이. 근데 이제 우리가 미소 진폭파 이론에서는 비선형항은 크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얘를 없앴습니다. 그럼 P에 대해서 얘를 풀어봐요. 물론 이제 얘를 프리서피스에 적용하면 얘가 PA가 되지만 프리서피스가 아닌 물속에다 적용하면 그냥 PA 아닙니다. 물속에 압력이 되는 그 지점에서. 그러면 얘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 G Z 마이너스 로 파셜 P 파셜 T가 되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나오겠지만 야 지씨야 얘를 뭐라 그래? 중력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내가 너한테 그거 중력 물어봐. 우리 마씨야 얘기해봐. 뭘 내야 이거 얘를 뭐라 그래? 남씨야. 아유 잘 만났어. 끼리끼리 유유상종. 저런 걸 유유상종이라. 상빈아. 뭐라 그래? 아이씨 무게지 당연히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그래? 진실이가 한번 진실을 얘기해봐. 그게 얘기해봐. 에너지가 저기 녹화되고 있어. 창피해. 시집 못 갈라고. 저 끝에 제일 늦게 오네. 야 너 마시 뒤에 있는 애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야 얘는 뭐냐. 내가 얘를 뭐야 얘가 물리적으로 뭘 의미해. 크게 얘기해 좀. 얘 뭐야? 얘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단위 중량, 단위 중량. 거기다가 Z를 곱했어. 뭐야 이게 그래서? 얘가 정수압이잖아요, 정수압. 그러니까 압력은 정수압인데 만약에 물이 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세요. 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벨로시티 포텐셜 얘가 생기겠어요? 아까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데 파도가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파도가 안 들어오면 얘는 얼마야? 바닷물이 안 움직이면 제로, 제로.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땐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서 물이 움직여. 그 움직이면서 생기는 압력을 뭐? 동수압. 동수압. 그러니까 얘는 정수압, 얘는 동수압.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아유 힘들어. 지금 몇 시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